안녕하세요. 헤어파파입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매주 월요일에 올리고 있어요.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매주 숏이라는 영상으로 헤어스타일에 유익한 정보를 올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스타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본격적인 헤어스타일 소개할게요.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아니시고요. 이미 몇 차례 방문하신 고객이십니다. 오늘의 고객은 다운펌을 시술할 거예요. 요즘이야 다들 펌으로 하는지 아시지만 예전에는 커트만 하면 크로커 스타일이 되는 줄 아시고 크로커만 예약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셨어요. 상담 후 펌을 무조건 해야 스타일이 완성되는구나 아시고 다시 재예약을 하시거나 커트 후 펌까지 시술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선 다운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커트예요. 옆머리는 투블럭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이 정도 길이면 6mm가 적당하며 커트를 자주 하시고 너무 짧은 게 싫다면 9mm로 커트하셔도 좋아요. 짧은 머리 스타일이라 12mm는 잘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제 연화 작업을 해볼까요? 머리가 심하게 뜨는 분들은 뿌리 가까이 약을 도포해야 숨을 잘 죽일 수 있어서 다운펌이 잘 돼요. 아이롱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머리 교정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운시키고 어디를 업해야 하는지 결정을 했다면 그 방향으로 아이롱해요. 디자이너마다 작업 방식은 다 달라요. 전 수분 방식보다 건식 방식으로 많이 작업해요. 웨이브 작업시에는 수분 작업이 유리하나 다운 작업이나 컬이 없는 작업은 건식이 유리한 듯해요. 한 단 한 단 한올 한올 세심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중간 작업을 하고 5분 방치 후 마무리가 들어가요.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손질하는 거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컬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 스타일처럼 한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젖은 머리에서 세럼을 발라 세팅력을 높여준 후 윗머리를 가운데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왼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오른쪽 머리는 왼쪽 방향으로 바람을 주면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옆머리가 너무 심하게 뜨는 분들은 드라이 바람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뜨지 않게 하면 됩니다. 다들 잘 따라 해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남자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 다운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로컷을 베이스로 한 다운펌이라 더 멋진 듯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